뭐 얘 때문이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오, 발색이 진짜 잘 된다. 짜잔 짜잔 짜잔.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빙고들, 빙빙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짧게 보셨겠지만 그때 영동에 있는 아리따운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가지고 제가 구매한 것들이랑 또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아리따움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오늘 같이 한번 뜯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명동 아리따운 플래그십 스토어 간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었는데, 바로 서현역 브러쉬입니다. 이번에 콜라보를 했죠, 드디어. 서현역 브러쉬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서현역에서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트렁크 장사처럼 브러쉬를 파셨는데 그게 되게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점점 유명해져가지고 이번에는 홍대에 매장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을 또 아셨는지 아리따움에서 이렇게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전체 매장에 있는 건 아니고 아리따움 온라인몰이랑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러쉬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품으로 한 개씩 구매도 가능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세트로 구매도 가능한데, 일단 한정판이에요. 한정판이고 단품으로 살지 아니면 나는 세트로 사고 싶어, 이거는 제가 오늘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결정은 우리 빙부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브러쉬 질은 네 가지 다 되게 좋아요. 엄청 부들부들하거든요. 로즈 쉐딩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서 요런데 미간 부분 곡률이랑 딱 맞아서 로즈 쉐딩할 때 정말 편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가. 그래서 저도 요런 걸 애용하는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하게 생긴 브러쉬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학원 다닐 때 썼던 학원 브러쉬인데 이거를 영상에서 썼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따로 구매하게 된 제품이 이거 어퓨 브러쉬거든요. 어퓨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 세 개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크긴데 아무래도 학원 브러쉬가 제일 크다 보니까 뭔가 너무 경계가 너무 과하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서현역 브러쉬 모가 좀 더 짧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보면 어퓨 브러쉬는 모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했을 때 경계가 이렇게 슥 퍼지는 느낌이 들고, 이 서현역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는 모 길이가 좀 더 짧고 탄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에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체험을 해보고 엄청 감탄을 금치 못했던 브러쉬가 있는데 바로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얘가 모가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약간 그 클렌징 할 때 쓰는 모공 브러쉬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보통 피부 표현을 할 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퍼프를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해서 이렇게 완전 똑같이 생긴 브러쉬는 없지만 비슷하게 생긴 모공을 좀 커버해주는 이 브러쉬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서현역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고 이 미샤 브러쉬는 이렇게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둘 다 부드럽긴 한데 얘는 면적 전체가 다 얼굴에 닿는 반면에 얘는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딱 가운데 가장 긴 부분만 얼굴에 닿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서현역 브러쉬가 훨씬 더 빽빽한 느낌이고 미샤 브러쉬는 약간 헐렁한 느낌이에요. 서현역 브러쉬 모가 훨씬 더 빽빽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 자국은 둘 다 안 남더라고요. 이게 파운데이션 바를 때 도장처럼 톡톡톡 찍어 바르거나 이렇게 둥글리면서 바르는 브러쉬다 보니까 브러쉬 자국은 둘 다 안 남습니다. 이거는 블러셔 브러쉬인데 이렇게 보면 뭔가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워요. 블러셔 브러쉬로 써도 되고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브러쉬들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니까 원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피카소 브러쉬는 딱 모양이 잡혀있는 느낌인데 서현역 브러쉬는 제가 한번 세척을 하기도 했지만 모양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브러쉬 가드 같은 거를 따로 사서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질은 정말 괜찮아요. 피카소 브러쉬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 뒤처지는 느낌이 안 들고 둘 다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했나? 블러셔 발색도 피카소랑 비교했을 때 엄청 잘 올라왔죠, 컬러가. 근데 이게 처음에 빨면 물 빠짐이 있거든요. 근데 불량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브러쉬들도 빨면 물 빠짐이 있는 그런 브러쉬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생긴 브러쉬들이 닿는 범위에 따라서 베이스 섀도우 바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인트 섀도우 바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아서 저도 좋아하는 모양인데 브러쉬가 삐죽삐죽한 느낌이 들어서 눈에 닿으면 되게 따가울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 이거 되게 따가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눈에 갖다 대니까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자극이 전혀 안 가요. 약간 브러쉬 결이 느껴지기는 한데 따갑거나 아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발색도 되게 잘 되네요. 같은 섀도우를 썼는데도 이 브러쉬로 바른 쪽이 훨씬 더 색깔 발색이 더 잘 됐어요. 오, 발색이 진짜 잘 된다. 얘들도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얘들은 브러쉬 세척할 때 쓰는 애들인데 이런 브러쉬 클렌저를 제가 집에서 쓰던 게 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리따움에서 나온 게 스펀지가 더 촘촘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렇게 막 비볐을 때 브러쉬 모가 오히려 덜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 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를 세척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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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다리 고기다리 고기다리던 드디어 이 유니콘, 유니크 매직인가? 요 컬렉션이 드디어 여러분 출시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1호는 가지고 있고 요게 2호거든요. 2호가 없어서 아리따움에 가서 2호를 마저 사왔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이전에 영상에서 리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블러셔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1호고 요게 2호예요. 1호는 쿨알쿨알 피치피치한 느낌이고 2호는 뭔가 약간 흰빛이 더 들어간 딸기우유 같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1호가 더 예쁘고 컬러도 저는 1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2호는 유니콘이 뿔도 약간 잘렸어요. 그쵸, 여기 뿔이 잘렸어요. 불쌍해라.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저만큼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써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 시카 크림, 시카 밤 이렇게 피부를 약간 진정시켜주면서 케어해주는 이런 제품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워낙 지성 피부고 좁쌀이들이 수시로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데 파에 앱을 보니까 20가지 주의 성분이랑 알레르기 주의 성분은 일단 빵개예요. 제가 기존에 사용해봤던 크림들보다 유분감도 거의 없고 가볍다 보니까 매일 발라도 피부가 되게 편안하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써본 게 아직 2-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효과는 가늠을 할 수가 없겠지만 2-3일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일단 피부결이 되게 부드러워진 게 느껴지고 붉은기, 피부에 붉은기가 되게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더 사용을 꾸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라네즈 프레쉬 카밍 토너랑 프레쉬 카밍 모닝 마스크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요거 두 개를 산 이유는 요게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 딱 맞는 스킨 라인이라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쓸 때 약간 좀 바보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뚜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명색 이게 뚜껑인 줄 알고 이거를 계속 제꼈어요. 한 1분가량을. 근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돌렸는데 이게 돌려서 여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같이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라서 저는 시르코토 화장솜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닦아내고 계속 찹찹찹찹 두드려서 흡수시키듯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게 향이 좀 세더라고요. 요거는 같은 라인의 모닝 마스크예요.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진정을 도와주고 메이크업도 잘 받게 도와주는 모닝 마스크입니다. 얘는 무스 타입이거든요. 무스 타입인데 이렇게 문지르면 에센스로 바뀌는 그런 제형이고 흡수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는 한 요 정도면 얼굴 전체에 다 바르겠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마스크팩 떼어낸 다음에 얼굴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흡수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얘를 쓰면 확실히 메이크업도 더 잘 먹긴 하더라고요. 얘랑 비슷한 스킨케어 제품이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그 바닐라 코에 디어 하이드레이션 수분크림인가? 그것도 뭔가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요거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요게 모닝 마스크긴 한데 저녁에 발라도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녁에 발랐거든요. 근데 저는 저녁에 바르니까 이게 좁쌀이들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만 사용을 하는데 또 후기들을 보니까 저녁에 발라도 너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거 뭔가 여기에 넣어도 될까 싶은데 마리떠움에서 사긴 샀으니까 마리떠움 명동 그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오설로 거. 손에 크림 발랐더니 뚜껑이 안 열려. 됐다. 아 기분 좋아. 이거 약간 제형은 정말 꾸덕한 느낌이거든요. 잼보다 훨씬 꾸덕한 느낌? 이렇게 세워도 잘 안 흘러요. 무튼 그런 꾸덕한 느낌인데 제가 녹차 키캣을 정말 진짜 엄청 대박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 맛이 나요. 녹차 키캣에 있는 그 녹차 맛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아리따움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같이 뜯어보고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곧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핑구들 더 예뻐지자.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